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일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직콕놀이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관이는 집에서 코스플레 놀이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채도사로 변신하여 부채도 들었습니다. 부채도사의 옷도 입었어요. 원예 치료 시간에 돌보았던 화분을 집에 가져와서 물도 주면서 잘 돌보고 있습니다. 화분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도 갖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봉책을 샀습니다. 나만의 손글씨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글씨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대에 힘을 내세요. 대청호 수변공원에 갔던 것을 기록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청호 수변공원을 잘 감상한 것을 그림에 잘 옮겨 놓았어요. 엄마의 일을 도와서 방울토마토에 꼭지를 따고 있습니다. 상추도 잘 자르고 있어요. 엄마가 겨울을 위해서 말리려고 준비한 호박도 같이 잘랐습니다. 겨울을 위한 파프리카 청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마음에 뿌듯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종이접기를 가르치시는 할머니의 영상을 따라서 종이접기도 공부했어요. 윤동주님의 시도 읽었어요. 여러가지 집콕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